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리더, 심각하게 인기 없는 지도자.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 매체인 워싱턴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31일 헬로윈 참사는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리더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헤드라인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윤 대통령을 이처럼 혹독하면서도 직설적으로 평가한 언론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기사입니다. 최고의 협상가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눈에 띌 정도의 대조적인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날 희생자가 주로 젊은이인 악몽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며 가뜩이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중도 우파 지도자가 정치적 화약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를 공직자들의 실수로 빚어진 비극으로 규정하고는 시민들이 사건의 진상을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헬로윈 재앙 이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리더였고 최근 모닝컨설트 설문조사에서는 7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수만 명이 모인 이태원 축제에 경찰 137명을 배치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의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어서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